안녕하십니까, MC 자세입니다. 자, 오늘도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음악을 또 듣고 가야 되는데, 이전에 들었던 게 탑건 이런 음악이 있네요. 아, 바이크 탈때 탑건, 뭐 이니셜 D 이런 거 들으면 좀 탑건 같은 건 탑으로 가죠. 바이크 탈때 음악 선곡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출발하기 전에 음악을 세팅하고,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좀 타고 싶어서 간만에 벤리를 타고 출근을 해보기로 합니다. 자, 하우스 좀 조용한 굉장히 좋은 라운지 하우스를 틀면서 날씨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빡세게 막 와, RPM 막 레드존을 치면서 달리고 싶을 지어 짤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밴리를 타고 유유자적 80km 안 넘는 속도로 음악을 들으면서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네, 오늘이 그런 날이고, 아, 레디 투 레이스. 아, 밴리. 인스타 360 카메라가 이렇게 좀 팔로우 하듯이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점점 카메라 기법도 들어가고 있고, 유튜브를 하면서 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그런 거죠. 예, 이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후 녹음입니다. 이날 이제 출근을 하면서, 카메라 테스트도 할겸 영상을 찍어 보려고 그랬는데, 이날 좀 에피소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이틀처럼 출근길에 만난 사람들 뭐 있었던 일, 요거를 한번 영상에 편집을 해서 담아 봤습니다. 벤리를 타지만, 네, 지금 뭐 헬멧은 풀페이스, 예, 스쿠터도 풀페이스 자세죠. 네. 아, 이거 우회전 요즘 단속 심해가지고 항상 멈췄다가 이렇게 가셔야 되고, 날씨 정말 좋습니다. 가다가 첫 번째 에피소드, 경찰이 세우는 거예요. 뭐지? 경찰이 세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아, 아시죠? 요즘 음주운전 때문에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스쿨존에서 학생이 이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음주운전은 뭐, 아, 차도 그렇지만 바이크 스쿠터 탄다고 음주운전 간혹 하시는 분들인데, 킥보드나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도 뭐 모임을 하면은, 바이크 타면 또 좋은 게, 바이크 모임은 음주를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건전해요. 커피 마시고, 예. 그래서 이제 또 갑니다. 점점. 그래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데, 아, 경찰분들 고생하시더라고요. 저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돼야지 단기간에 그렇게 그냥 보여주시기는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쭉 가서 이렇게 뒤에서 팔로잉을 하면은 제가 가는 모습을, 이렇게 주행하는 모습을 찍을 수 있어서 인스타 360좀 재밌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촬영하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예, 정말 유튜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자, 벤리를 타고, 아, 저의 애마죠.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좋은 풍경을 보면서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은, 바이크를 타고 출퇴근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일단 직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가 퇴근할 때다 풀려서 스트레스를 집에 갖고 오지 않는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좋아요. 스트레스가 안 받고. 자, 가서 저의 최애의 회전 코너 교차로. 아, 회전 교차로 할 때는 이렇게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 보면은 직진해서 막 오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전하실 때도 바이크 타시면서도 차 운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회전 교차로는 항상 회전차에 우선권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이제 김포를 빠져나가서 김포 아우토반 퇴장로를 빠져나가가지고 서울로 가죠. 네, 카메라 세팅을 바꿔야죠. 조금 빨라지니까 속도가 그래도 7, 80 나가니까 잘 고정을 해야 돼서. 아, 죄송합니다. 벤리가 사실 앞에 이런 바구니나 이런 게 달려 있어가지고, 다른 뭐 미들급이나 리터급보다는 네이키드 이런 바이크 아닌 이상은 좀 이렇게 카메라를, 앵글을 많이 잡기가 좋더라고요. 자, 제가 타고 가는 모습. 예, 귀엽죠. 그래서 쭉 갑니다. 유유자적. 아, 벤리 지금 앞쇼버가, 앞에 쇼고비 두 개가 다 나갔는데, 자가정비를 시간 내서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요즘 좀 바쁜 일도 있고, 또 먹고 사는 일 중에 봄 시즌이 저희가 좀 바쁜 일이라서 제가 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열심히 영상을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는 업로드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봐주신 거죠.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제가 원래 이 직진을 해야 됩니다. 서울은 직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빠졌어요. 이 중간에. 이 한참 달려오다. 이게 왜 그랬는지는 이 뒤에 이제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다가 빠져서 이렇게, 왜냐면 이 아까 영상이에요. 아까 제 헬멧 캠인데, 보시면은 앞에를 항상 보잖아요. 좌우를 잘 살피는데, 바이크 타면은 저도 그런데, 가다가 이거 뭐죠? 그냥 스쿠터는 아니고, 닌자인데? 닌자가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완파된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저도 살짝 봤는데, 혹시나 운전자가 사고가 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거죠.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배 타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그 해양에 나갔을 때 뭔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서로 인사도 하지만 이런 문화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저렇게 돼 있으면은 어? 무슨 일이지? 제가 뭐 그렇게 여유가 없지 않은 한은 가서 한번 보려고 갔습니다. 자, 다시 와서 네, 닌자네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고 조치를 할 때는 이 앞에 오토바이 바이크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비상등을 켜놓고 세워두셔야지 차가 이 사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세워서 뒤로 오시면 안 되고 뒤에 세워서 앞에 와서 봤는데 헬멧도 있고 장갑도 있고 슬립은 아닌 것 같았어요. 보니까 왜냐면 슬립하면은 미들 카울이나 이런 손잡이 있는데 이상 있는데 시동도 켜주고 그래서 운전자가 있나? 이거 근데 바이크가 지금 보니까 완전히 낮게 깔려 있더라고요. 이거 슬립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다쳤나? 운전자는 없는 거예요. 시동도 걸리고 그래서 봤는데 예, 이 부분이 원래 슬립을 하면은 나가거든요. 근데 뭐 윙카도 다 제대로 달려 있고 이거 슬립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또 이제 바이크에 관심 있으니까 찬찬히 봅니다. 아, 이게 오지랖이죠. 그냥 가도 되는데 또 이런 또 닌자, 저도 닌자를 하나 타고 있는데 닌자 400입니다. 누가 여기다 세워놨더라고요. 버린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뭐가 터졌나 이렇게 제가 자세히 봤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슬립 사고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지? 막 이렇게 계속 봤죠. 왜냐면 이런 거 신고해야 됩니다. 예, 바이크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고하기 위해서 상태를 살피고 보니까 슬립은 아니고 운전자는 없고 헬멧이랑 장갑 이런 것들은 다 있더라고요. 아, 바이크를 버리고 간 건가? 혹시 도난차인가? 아, 근데 보는데 예, 축이 내려앉았어요. 예, 가다가 아, 그래서 아까 바이크를 살필 때 이게 정비를 평소에 한 바이크인가 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는 후방에서 추돌했거나 네, 가다가 저게 진짜 그래서 자가 정비를 하되 좀 이렇게 바이크를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가다가 이제 출근길에 만난 분들 아, 슈퍼커브 옷도 얼반 스타일로 되게 멋있게 입으셨고 아주 이쁘게 딱 신발도 예, 그래서 가다가 제가 카메라를 세워가지고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또 인사 받아주시고 뭐지 이 새끼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아, 되게 멋있게 운전도 얌전히 잘하시고 옷도 바이크에 맞게 되게 잘 입으셔가지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신나게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혼자 타도 신나요 음악들은. 예. 이런 맛에 바이크 타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가 이제 마곡 있는 데인데 차가 좀 많이 이제 앞에 쓰죠. 그래서 좀 신호 지키고 있는데 역시나 하늘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역시나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출발하려고 그럴 때 아, 저 차간주행이나 동차선 이해합니다. 예, 바쁘신 분들 이해는 하는데 그걸 좀 보고 해야지 저렇게 차 출발하려는데 또 가다 만난 ZX10 멋있습니다. 옆에 가서 깝을 쳤죠. 윙윙윙 뿅카 타듯이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을지 헬멧 써요. 자, 보니까 인사도 하시고 아, 멋있게 아주 헬멧하고 옷하고 부츠하고 아주 잘 이쁘게 입으셨더라고요. 멋있습니다. 가는데 아, 소리도 좋고 그래서 동차선 추월하더라도 좀 이렇게 바이크가 움직일 때는 하시면 좀 위험해요.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가다가 커브 만나고 또 손은 들어주고 네, 네, 아, 딱 인사 또 고객 까딱 해주시고 네, 이렇게 즐겁습니다. 가면서 사람들 만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즐겁게 또 출근을 하는 거죠. 항상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내가 얼마나 즐겁게 바이크를 즐기느냐 그거는 CC 기종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뭐 진짜 막 무조건 리터급 최고 아닙니다. 스쿠터도 재밌고요. 아, 요 마지막 에피소드 거의 다 왔거든요. 제가 빵빵을 했어요. 아, 빵빵을 계속 빵하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더라고요. 이런 거 많이 있죠. 에, 저거. 그러나 이럴 때 화난다고 막 속도 내서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 앞에 차 많잖아요. 반드시 만납니다. 예,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대째고짜 막 문 열어 욕할 필요 없어요. 전혀. 이제 만약에 쓰잖아요. 네, 이렇게 쓰면은 가서 그래도 한마디는 해줘야 됩니다. 이게 다른 바이커들을 위해서예요. 라이더들을 위해서. 아, 잠깐 보시라고. 내가 여기 왔다. 진짜 위험했어. 자기도 알아요. 진짜 위험했어. 진짜 안 보였어. 예, 그러니까 빵빵 소리가 들리면 한번 봐줘요. 위험하니까.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면은 알려줘야 돼요. 정말 위험했다. 이거. 그리고 항상 이제 봐줘라. 이런 거. 이래야지 다른 라이더들도 아, 이랬을 때 아, 조금이라도 운전하시면서 아, 뒤에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 뭐 가자마자 야 이씨 막 이러고 확 내봐야 그러면 그 사람도 사과 안 하고 바로 싸움입니다. 그거는 자동차도 그렇지만 차 문을 열 때는 내릴 각오, 바이크에서도 뭐라고 할 때는 바이크를 대놓고 오늘 진짜 끝까지 갈 각오가 아니면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내가 받을 필요 없어요. 바이크 타면서 그냥
그래도 얘기는 해주세요. 다른 라이더들을 위해서 이런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 다 와서 출근했습니다. 바이크 저 타는 것 찍는 것도 재밌는데 만나는 사람들 찍어서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